오디오로는 집에 도망가야 할 분위기인데 되레 인증 사진을 찍고 있네. 대체 뭐기? 아, 깜짝이야. 누구냐 넌? 혹시 저기 문어니? 아니 저 문어세요? 비주얼로는 존댓말 절로 나오는 문어형의 동선을 되발자. 이날 새벽. 오늘 기가 막힌 게 있는데 혹시? 아 그래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문어입니다. 우와. 이게 문어예요?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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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시죠? 네. 네. 이런 거 잡고 힘내시면 돼요. 우와. 기골 장대하기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체중이 무려 이게 노량진 네, 42.7kg. 어디. 좀 말랐다 싶은 여성 몸무게와 동급. 이거요? 한 번만 잡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잠깐만. 노름 저 크기가 궁금해가지고. 와. 키는 자그마치 성인 남성과 맞먹는다. 그나저나 이분 집요한 우리 요원 때문에 아주 그냥 극한 직업 찍으시네. 조금만 참아요. 한 다리만 찔러주면 진짜 잘라서 팔겠어. 이거 한 다리만 벌써 진짜 크다. 이런 거 못 보셨죠? 이거. 다리 하나만 잘라서 먹어. 네. 이렇게 큰 거 못 봤어. 너무 커. 너무 커. 어머니 그거 왜 찍으세요? 커가지고 좋아하니까 뭐가 좋아 이거 이건 그거 4, 5만 원 던데인데요 이거 한 마리 5만 원? 아니요 아 그 한 부분이? 그럼 한 마리 몇십만 원 해요 아우 뭐 성우야 봤어? 성우야 이거 봤어? 우와 이거 봤어? 대박 우와 이거 그다음 기술 사진 한 방씩 문어형과의 추억을 기념하며 치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백미의 먹거리 관찰.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지 않아. 여기 닭강도 국물 맛있고요. 여기 떡볶이도 맛있고요. 자 빨리 맛있는 거 또 뭐 있어? 김밥도 맛있고요. 빨리. 어쨌든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소녀들이 제보한 가게 중 한 곳으로 길 안내도 없이 일단 찾아가 보는데 얼마 안 가 아주 쉽게 발견. 보이시는가? 맛있는 이름 석자. 바삭한 튀김 옷 입히고 달콤 소스로 색조 화장해 땅콩 가루로 엣지를 더한 닭고기계 미니미 군단 닭강정이에요. 아담한 매력의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 그러면 우리 손자한테 물어봤더니 네. 여기 이게 시장 거 이게 먹고 싶대요. 내 딸이 먹으니까 네네네. 애들은 진짜 알더라고요. 좀처럼 돌려 말하는 법 없는 아이들이 선택한 맛이라는데 관찰팀이 어찌 지나치리요. 제일 먼저 닭 튀기는 장면 예상했건만 다소 생소한 작업.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아가씨들은 로즈로 바르잖아요. 네. 어른이시든 아이들이든 한 입 쏙 들어가게끔 네. 먹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잘라야 하는 세심한 작업.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힘들죠. 뭐, 힘들어도 뭐, 저런 뭐라도 더 있으니까. 네. 사장님 되게 꼼꼼하신가 봐요? 이 정도 하시고. 네. 사실대로 얘기해.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잔소리가 많아서 불편하다고. 아유, 잔소리 하거나 하야죠. 선체로 작업하길 2시간. 이어지는 작업은 여전히 선체로 닭튀기기. 언제 들어도 영롱한 사운드 나갑니다. 이대로 먹어도 국대급 맛인데 거기에 소스까지 끼얹으니 만인의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간식이었다. 아빠들 오늘 그냥 퇴근하면 안 되겠네요.